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 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 장사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안보는 당연히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라고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로드맵이 뭡니까? 우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 쓰셔서 그래도 예. 뭐 한 5년 후 10년 후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런 로드맵이 없어도 되겠어요? 네, 우선은 그게 북미 간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순서로 될 것이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평화협정 운운하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8천 건이랍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평화협정의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인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죠. 체인벌린이 평화협정문을 흔들며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연설을 했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심지어는 히틀러는 당시 언론에서 평화의 사도로 묘사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야사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2년 후에 2차 대전이 나고 히틀러가 런던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이거를 가볍게 또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주 나쁜 사례는 또 베트남 사례입니다. 10년 전쟁 후에 북베트남이 미국과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 북베트남이죠. 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야당 대표 쭝띵쭈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뭐 그쪽 월남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띵쭈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만 명이 즉결 처형됐죠. 정신개조 수용소에서 100만여 명이 5년 이상 감금되고 150만 보트피플이 발생해서 수십만이 바다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당시 기자셨으니까 이게 생생하죠, 장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남 패망 때는 제가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그 당시에 뭐 언론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고 정말 아직도 아이들 부모하고 같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뭐 좋게 끝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서독 주도하에 통일을 하면서 2005년까지 독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일 비용이 1조 4천억 유로입니다. 1830조 원이죠. 동서독 경제 격차가 1.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의 격차가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추계가 있습니까? 네, 여러 기관들의 추계를 종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추계가 다르고요. 또 통일의 시점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대충 한 두어 가지 정도만 그래도 예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인 양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체인벌린과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따 그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통일비용에 대해서 국회 예정처는 4,800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5,500조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 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덜렁 4,800억 정도만 넣었어요. 사실 이거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통일을 시야에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핵화가 의미 있게 진전돼야만 남북 간의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것도 이따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빠르고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이렇게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미북 유엔의 대북 그 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 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신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의 중재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정교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비준동의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의 가변성 등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추계까지를 대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국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애결위에서도 그걸 해주실 겁니다만은 국회의 심의와 확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북 회담이 성사 여부도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3개월 이내면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준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리 우리 국회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 전략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또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상을 전제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다 당연히 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고요.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두 정상이 모두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은 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안보 문제는 만만 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보의 중요성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NLL 이남 제 지역구이기도 하죠. 덕적도와 인천국제공항 앞바다까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감시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구 백령 연평도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번 군사 합의로 수도권 2천만은 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군사 합의서를 국군 장병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안보 포기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러다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군축은 상호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인천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저께도 인천시장이 서해오도를 다녀왔고요. 또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에 서해오도 주민들의 반응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해오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가 나왔는데요. NLL이라는 게 38선처럼 이렇게 한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하고 있는 초도는 NLL 북단에서 50km고요. 또 남쪽에 있는 덕적도 여기는 NLL 남단에서부터 32km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그 많은 희생이 났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일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민들 청원이 이 공청회를 좀 열어달라고 청와대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청원했으면 청와대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무슨 그런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뭐 총리께서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일부 모르시는 내용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휴전선이나 NLL에서 우리는 주요 시설이나 2,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저쪽은 저 평양이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장사포라든지 이런 주요한 무기들이 다 우리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간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도 팩트를 체크해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건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했다는 NLL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을 한다고 살아있거든요. 그때 포기했다면 왜 살아있겠습니까? 왜 북한이 그 합의서에 동의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거를 또 포기한다니까 하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수렴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단 70년 이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이 1,300불 정도 되죠? 네. 왜 이런 차이가 났죠? 네, 그 경제체제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러면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가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지금의 북한처럼 돼 있겠죠. 네, 그러지 않은 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의 인생이. 뭐 상상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마 뭐 총리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오지 탄광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이성적이고 공리적인 사람들은 독재체제 공산당체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계획을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민주화, 뭐 김대중 대통령도 포함되죠. 정보화, 세계화의 성공으로 3만 불 소득의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북한은 동년에 소위 건국을 하고 김일성 3대 독재 세습을 위해 2,500만 우리 동포를 인질로 잡고 소위 주체경제로 수백만을 아사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이 검증이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자,
우리 총리님께서 뭐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을 얘기를 이따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잘 아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화면. 여기가 어디죠? 네, 88도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뭐 동원된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세계 언론에 나가죠.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언행들이 말씀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그렇을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필요한 그 부분은 내가 헌법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혹시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여적죄라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북관계 분야를 대통령께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 평화 통일의 의무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평화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 정신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에 그 300여 명을 총살시켰죠. 그리고 최측근이 인민무력부장 회의에다 좋은다고 총살시켰어요. 이런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하고 이게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 문제를 나중에 답하기 전에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경제 전쟁 중이고 군사 충돌도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쯤 우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네, 여러 예측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과 자유민주경제 체제가 압도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의 미중관계는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는 미중관계 혹은 일본, 러시아 등 4강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또 미래의 예측으로 보나 어떤 처신이라고 그럴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는? 지금 4강과의 관계는 한미는 동맹관계고요.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미국과의 혈맹 또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교류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것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잘 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5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넣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다른 문제의 선후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과로 나온 센토사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강론에 가서 1번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2번이 평화체제 구축, 3번이 완전한 비핵화, 4번이 유해 발굴 및 송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지원하는 쪽을 먼저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선 비핵화 조치를 먼저 북한의 핵 포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의 주장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